자, 안녕하십니까. 덕국 배드민턴 이동선 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여성분이에요. 여성분. 여성분의 그 서전트 점프 스매싱. 자, 교정 성공 영상을 담아봤는데요. 사실 남자분들도 좀 하기 힘든,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을 밟을 때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. 자,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잘 살려서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,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팔에 대한 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상체가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왼팔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교정을 좀 진행을 했고요. 자, 왼팔이 잘 회전하고 교정이 되고 나서 이제 서전트 점프 스매싱에 대한 스텝 리듬, 그 다음 점프하는 타이밍, 그 다음 맞는 타점, 자,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교정을 시켜 드렸습니다. 자,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이게 서전트 점프 스매싱을 이제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하는 상태예요.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. 점프하는 타이밍이나 뭐 스텝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이제 교정이 좀 되고 나서의 영상인데, 이제 뭐 들어가는 스텝 리듬이나 그 다음에 착지되는 타이밍, 그 다음에 점프가 올라가는 타이밍,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왼팔을 교정을 했기 때문에 왼팔 회전이 잘 돼서 상체가 잘 열리고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자 영상을 보시면 자, 이렇게 들어가죠. 근데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진행한 게 이제 한 4회차 정도 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오른쪽 축이 조금 더 앞으로 좀 당겨져서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축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힘이 아직 부족해요. 자,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제 왼팔에 대한 부분은 잘 돌아가죠. 왼팔로 인해서 이제 상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열리고 있어요. 그렇죠? 자, 아무튼 자, 처음에는 잘 안 돼서 1회차, 2회차 때 그때 이제 좀 좌절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자, 믿고 좀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조금만 더 경험해 보시면 더 자연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이상 서전트 점프 스매싱 여성분 영상이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